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D4DJ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매번 이제 게임 영상만 가져왔다가 오늘은 이제 가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D4DJ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 가차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몬스터 헌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홀로라이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폴 콜라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등분의 신부 콜라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콜라보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V 가차는 역시 콜라보 가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가차는 주문은 토끼입니까? 의 콜라보 가차가 되겠습니다. 해피어라운드 두 장이 이번에 픽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무료 가차를 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뽑으면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10번 했는데 10번 다 2성이 떴어요. 도부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 해피어라운드 그리고 주문 토끼입니까 콜라보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네, 총 두 장이고요. 링크하고 무늬 이렇게 두 장입니다. 자, 일단 링크하고 호토코코아 이렇게 두 명이 페어로 되어 있고요. 링크와 무늬 같은 경우에는 카우르치노하고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문 토끼는 제가 끝까지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주역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목표로 두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늬입니다. 이포 이제 마스코트 캐릭터가 같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90연을 해서 4성 확정 티켓까지 한 장 뽑을 거고요. 목표는 두 장 중에 한 장이 뽑히면 괜찮은데 두 장을 뽑는 게 확실히 좋겠죠. 두 장을 뽑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가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본 계정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천장 가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천장이죠, 정확히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원형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안 나왔고요. 아, 가차를 하면 티켓을 주는구나. 횟수마다. 오, 좋네요. 이런. 아, 이것도 안 뜬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떡 뜨는데, 여기 무지개 있죠? 무지개 있죠, 두 번째. 이걸로 이제 유출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떴을지. 문인데요? 문인데요, 이거? 누가 봐도 문인데요? 이렇게 빨리? 설마. 근데, 통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확률이. 통상 확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0.7%씩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해피어라운드 문이고요, 일단은. 예스! 예스! 아, 빠르게 떴죠? 빠르게 떴죠? 뭐지, 왜 이리 빨리 떴지, 이거? 아, 좋습니다. 아직 30연밖에 안 했어요, 지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이게 벌써 뜨네요. 이야, 좋습니다. 다음 거 가겠습니다, 바로. 다음에는 네, 없네요.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빠르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구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가차를 여기도 꽤 많이 했는데 이제 영상 하기 전에 구분이 잘 안 가요. 4성이 떴을 때랑 안 떴을 때랑
잘 안 돼가지고 임원 것도 안 떴고요.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핵 삼성 때까지는 그래도 다 있기 때문에 무료 티켓 덕분에 웬만하면 중복이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 이어는 이번에도 다 중복. 돌려볼까요? 이게 없네요. 이게 3%다 보니까 신카드 좋습니다. 없는 카드죠. 이게 3%다 보니까 확률이 잘 안 떠요. 이게 3%고 뜨더라도 이게 1%밖에 1%나 되다 보니까 얻을 확률도 적은 편인데 왜 떴지 아까? 왜 떴을까요? 아 이번에도 신카드. 네 좋습니다. 삼성 아우이죠. 이건 있는거. 자 일단 90여원 일단 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추가적으로 더 제공이 됩니다. 4성 확정으로 이제 11장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어떤 카드가 뜰지. 이렇게 4성 확정으로 한 장 뜨면 이제 처음에 나온 배경도 무지 약간 좀 더 환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씩 넘길게요. 자 이 다음인가요 이제부터? 아 이제 이거는 삼성. 일단 삼성이고요. 마지막 일단 확정이죠. 여기는 뭐 어떻을까 보겠습니다. 또? 또? 왠지 주목 같거든? 왠지 주목 같은데 이거? 아 중복이네요. 이게 천장이 유사적인 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중복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게 몇 개 안 줘요. 30개밖에 안 줘요. 아 근데 아까 보니까 그래도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떠가지고 티켓을 한 장 더 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00번 질렀습니다. 네 오늘 가챠는 이제 주문토끼입니까 콜라보 네 이제 확정 가챠 4성 확정 가챠까지 포함한 90위원 가챠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무늬만 이제 한 두 장이 떠가지고 현재 이제 메인 화면에 이제 무늬 카드를 이제 바꿨고요. 나머지 카드는 이제 4성은 안 떠가지고 좀 많이 약간 아쉽습니다. 3%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네, 비하면 많이 확률이 좀 약간 낮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4성이 생각보다 안 떴거든요. 거기다가, 중복이 뜨면, 보상이 대체해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래도 이제, 천장 값이 생겨가지고, 300여원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천장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대략 한 63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주문토끼 콜라보 가챠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영상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맞다 생일 가챠 있으니까 생일 가챠 한번 해볼게요. 남은 거 뭐 혹시 몰라요. 뜰 수도 있잖아. 아니 잠깐만 이거 뭔데.